오늘은 건축 공사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토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공사 현장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부터 덮하기를 시작하여 5월 초 버린 공구리치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공사라는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지반면까지 공간을 굴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파기는 자연 상태의 흙을 파내려가기 때문에 흙의 성질이나 형상에 따라서 붕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깊은 터파기 할 때는 흙막이 기본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경사면을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토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의 지반 조사가 중요합니다. 지반 조사의 종류로는 보링공법, 표준관입시험, 메인시험 등이 있습니다. 토공공사에 쓰인 장비는 대형 엑스케베이터, 백호가 사용되었지요. 저면에 나타난 안반 부위는 브레카로 활석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집수정 위치를 GPS 측량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서쪽 있는 게 뒤에 남는 게 좀 서쪽 있는 게 이거 S30이고 앞에 있는 방석이 S30.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부위에 형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터파기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오픈 것, 다른 하나는 흙막이 공법이 있습니다. 오픈 컷은 넓은 면을 얇게 터파기 하는 경우에 쓰이는데 흙의 안식각을 이용하여 흙막이 없이 경사면을 두고 터파기를 진행하는 공법입니다. 공정이 단순하고 공사 기간이 짧아 공사비가 저렴한 데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굴착 심도가 깊을 경우에 우수에 의한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흙막이를 이용한 굴착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에도 굴착 방식에 따라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 전면부 밀착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됩니다. 당 현장에서는 공정이 단순하고 공기가 빠른 전면부 굴착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굴착 공사가 완료되고 바닥 저면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강제 배수를 위한 집수정 구조물입니다. 이제 버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마지막 검측을 감리단과 시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넣어도 돼요. 대형 구매 펌프카가 벤콘 타설하고 있습니다. 타설을 끝내자마자 또 양생이 잘 되라고 또 비도 적당히 내려주네요. 이렇게 당 현장 숙소동 건축 공사를 위한 토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상 촬영에 협조하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